저도 1m 넘는 거 여러 마리 잡아봤고요. 최대 122, 그러니까 1m 20 되는 것도 낚아봤습니다. 이거예요.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이번부터는 앵글러들께서 흥미 깊어 하시는 물고기들, 대상어들을 조금 줄여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타이맨이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느낌, 감상, 소개를 해드려보려고 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과거 제가 몽골에 가서 두 번이나 갔었죠. 연속으로 가서 잡은 타이맨. 그 이야기의 프리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어과 물고기들 중에서 최고봉은 역시 타이맨이 아닐까. 뭐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킹세몬이나 스틸헤드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타이맨이 의외로 인기가 많은 어종인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타이맨을 처음 알게 된 거는 고등학교 시절 때예요. 굉장히 옛날입니다만 그때 고교 시절에 소설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사냥꾼 이야기라는 이거는 전남일본가? 거기에 아마 연재되던 신문소설이었나 봐요. 그거가 이제 합본, 단행본으로 나온 건데 여러 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읽다가 보면 그중에 그 계류에서 산속 계류에서 홍수가 나서 사냥을 못하고 이렇게 굴에서 사냥꾼이 피해 있다가 그 넘쳐 흐르는 계곡물에서 낚시로 큰 물고기를 잡는 얘기도 나옵니다. 연어과의 물고기. 그게 바로 타이맨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 타이맨의 실물을 만난 거는 1990년대 중반, 95년도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 북부의 핀란드 헬싱키, 그것도 광장에서 벌려지는 그 장이 열렸을 때 있는 거물전에서 토막 쳐져 있는 거를 만났습니다. 예, 그때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 저는 이게 없는 가난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 돌아오시는 그 비행기랑 같이 와야 되니까요. 말이 자유여행이지 거지여행이었어요. 화장실이 다 유료입니다. 그래서 팔다 남은 빵을 밖에 좌판에 내놓고 떨이 처분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로 일주일을 버티기로 했습니다. 스톡홀름에 그 스웨덴에 도착하고는 가까이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번호문을 열어서 낚시점들 목록을 만든 다음에 지도를 보고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다 했습니다. 시내 구석진 곳에 있는 낚시점에 가서 여기는 이 지금 사진이 이 낚시점 점장인데 내가 거짓말을 했죠.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온 낚시 리포터다. 프리랜서다. 포즈 좀 취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포즈를 취하고 마침 그때 새로 나왔던 요 릴을 샀어요. 그렇게 돈도 없고 식빵 하나로 일주일 버티면서 릴은 샀습니다. 4,500C 은색 릴. 거기는 이제 북극권이다 보니까 백야예요. 요만한 노던 파이크는 거기서 처음 잡아봤고 이틀 후에 이제 교수님들이 헬싱키에 오시면 합류를 해서 이제 귀국을 할 거예요. 헬싱키에 도착했더니 말이 아니에요. 5일 동안 그 식빵과 그 사과잼만 먹었더니 몸이 말이 안 일어서서 야 이랬다가는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갖고 옆에 딱 봤더니 어물전 좌판이 열렸는데 타이맨이라고 딱 써있고 생선 토막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타이맨 내가 처음 먹어봐야겠다. 타이맨 한 조각을 샀죠. 그래서 그거 숙소에 갖고 돌아와서 남은 식빵에다 그 타이맨을 구워서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사할린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할린에 가서 타이맨, 사할린 타이맨 2토를 낚았습니다. 두 번째 타이맨과의 만남이죠. 그 다음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2006년, 7년 몽골에 가서 타이맨을 낚았고요. 타이맨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다섯 종류 있다고 그래요. 다 절멸위기종입니다. 근데 이 다섯 종류 중에서 한 종류, 특히 제가 사할린에서 낚았던 그 일본에서 이토우라고 부르는 사할린 타이맨은 요 네 종류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학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네 종류는 사촌인데 요 사할린 타이맨, 이토우는 8촌쯤 되는 걸로 이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유럽에서 타이맨 그러면 후첸 이렇게 읽는데 이게 좀 종류 그게 이제 오리지널이고 거기서는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학명으로 후초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도나우강 유역에 있는 가장 큰 민물고기 이렇게 되어 있죠. 유럽에서 타이맨 그럼 바로 이 물고기고요. 이게 뭐 우표라든가 이건 루마니아 우표인데 우표라든가 뭐 포스터라든가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현지인들한테도 친숙한가 봐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930년대 그 보스니아에서 낚인 사진, 1980년대 뭐 몬테네그로에서 낚인 그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앵글러들에게 가장 유명한 그 우리들이 말하는 타이맨, 후초 타이맨이라는 있는 그 몽골이라든가 러시아 그 아무르강 유역에 퍼져 있는 물고기입니다. 세계 기록을 찾아보니까 비공인으로 남아 있는 1940년대에 뭐 2m 10cm짜리가 있었다. 100kg도 넘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신 기록을 보면 IGFA의 기록을 보면 156cm예요. 52kg.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저도 1m 넘는 거 여러 마리 잡아봤고요. 최대 122, 그러니까 1m 20 되는 것도 낚아봤습니다. 이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중국에 있다는 후초 블릭 켈리. 뭐 쓰촨 타이맨, 사천성 타이맨이라는 건데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나라의 타이맨이죠. 영어로도 코리안 타이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치라는 거죠. 후초 이시카와의 압록강 수계 상류에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 제가 사할린에서 낚았다는 이토우입니다. 사할린 타이맨. 말씀드린 대로 학명이 후초 페리였다가 파라후초 페리라고 바뀌었어요. 이 사할린 타이맨은 연해주, 사할린, 극동 러시아에 가깝죠. 쿠릴열도 해가지고 일본 홋카이도 일부에 분포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생김이 다른 타이맨들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색이 좀 연해요. 하얗고 머리 모양이 좀 많이 달라요. 타이맨은 좀 검고 머리가 납작하고 험상궂어요. 이토우는 조금 사할린 타이맨은 주둥이가 짧죠? 아 물론 전체적으로 몸통은 보통 물고기들이 이렇게 루어처럼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근데 타이맨 종류는 다 이렇게 납작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던져놓으면 옆으로 눕는 게 아니라 딱 엎드려서 이렇게 걸어가죠. 이 이토우가 왜 다르냐, 얼만큼 다르냐 하면 나머지 네 종 타이맨은 완전한 민물고기예요. 쟤도 몽골에서 잡은 거는 내륙에서 잡는 거니까 바다에 갈 일이 없죠. 근데 이 사할린 타이맨 이토우는 바다와 강을 오르내립니다. 특히 봄철에 바다에서 올라와서 산란을 해요. 연어는 가을에 올라와서 산란을 하지만 그리고 산란을 할 때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몸통이 아주 그냥 선명한 다홍색, 주홍색이 돼요. 옛날 얘기 그리고 전설에도 이토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 그 캄차코 반도에서부터 사할린 해가지고 일본 홋카이도까지 걸쳐서 정착해 살던 그 아이누족이라는 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설에는 사람도 잡아먹는다, 물가에 사슴도 잡아먹는다. 괴어 전설의 주인공이 바로 이토가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도 그런 거예요. 북해도에서는 이토우를 잡는데 미끼로 살아있는 고양이 새끼를 쓴다. 고양이 새끼 몸에 낚싯줄을 감고 다리에다가 바늘을 단 다음에 던져놓으면 헤엄치느라고 천번 걸립니다.
아니면은 이토우가 와서 문다. 살아있는 타버토 루원에 제가 그랬던 이야기, 뭐 농담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IJFA의 공식 기록은 1986년도 일본에서 낚인 130cm짜리, 30kg짜리고요. 그 밖에도 뭐 기록은 안 했지만 잡지책에 뭐 140이다, 30몇 kg다 이런 건 많습니다. 뭐 비공식으로는 뭐 1930년대에 포획됐던 2m 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진을 본 적 없어요. 2002년도에 당시에 제가 당시 사할린에 갔던 캠핑 모습 사진 몇 카트 지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로 촬영한 거라 이걸 이미지로 스캔하는데 좀 이게 영이 성가십니다만, 아, 장소는 아인스포예라는 지역의 호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강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키가 2m쯤 되는 가이드와 저를 담당하는 가이드였고, 가이드 대장은 이제 자기가 백계 오리지널 러시아인이라면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던 이 사람. 아우, 워낙 보드카 엄청 마시고 술 취하면 신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어라고 그러면서 녹슨 미제 크로코다일 스푼을 저한테 주기도 하고, 술 깨고 나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러시아 군 출신들이에요. 낚시하지 말고 자꾸 곰 잡으러 가자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탁 보여줘요. 칼라 책을 보면 그림으로 담비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사슴도 있고 뭐 곰도 있고, 그런데 곰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총도 그 러시아 군용 총 이렇게 탁 보여주면서, 뭐 곰을 어떻게 잡냐 그러면, 아유 가서 염소 한 마리 사와가지고 곰 나오는데 묶어놓은대요. 그러면 곰이 잡아먹으러 올 건데 그럼 우리 숨어서 그거 쏜다고.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다. 그리고 통역이 있었습니다. 고려인 3세였어요. 이 젊은 친구, 이 친구도 러시아 군 출신이고, 아주 그 조그만 알미늄 보트나 고무 보트를 타고 거기에 선외기 조그만 거 달고 낚시 방법은 그거 타고 쭉 가면서 일단 트롤링을 합니다. 선외기에 프로펠러를 깎아낸, 보통 프로펠러는 포인트까지 갈 때 쓰고 거기서 프로펠러를 빼서 카트시킨, 날개를 카트시킨 프로펠러를 껴, 스크류를 껴서 천천히 가게 해가지고 트롤링을 해요. 트롤링으로 스푼이나 미노를 끌다가 한 마리 걸리면 그 자리에서 캐스팅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잡습니다. 그 캠핑 생활을 하면서 낚은 타이메는 다 식료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나 또 그 타이가 춥지만 왜 어떻게나 모기가 많은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 숲속에 들어가서 엉덩이 까고 볼일 보다 보면 아주 그냥 엉덩이 난리가 납니다. 모기에 물려가지고. 가이드의 장비, 그 사람들의 낚시도구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낚싯대하고 우리를 지금 보시는 이런 건데, 낚싯대 가이드들이 다 망가져서 떨어져 나간 걸 철사로 장인들이 적당히 이렇게 묶어서 만들고 실이나 테이프로 적당히 감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 가이드들한테 팁을 좀 이렇게 전했어요. 그 러시아 돈이라도 집어넣으면서도 그렇게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돈이 있어도 물건을, 낚시 도구 같은 걸 살 수가 없답니다. 물건이 모자르기 때문에. 옛날이라 그랬겠죠. 현물을 훨씬 좋아한다. 선물을 달라. 그래서 태클박스를 열었죠. 원하는 건 낚싯줄하고 루어, 특히 스푼 루어를 이렇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열어줬더니 제가 굉장히 아끼던 라팔라의 미노우 스푼이라는 게 있었어요. 쇠로 만든 스푼이 아니라 두툼한 이런 스푼입니다. 그거 가져가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이토우 사할린 타임에는 그 이후에도 세 마리쯤 더 낚았어요. 2017년에 그 극동 러시아 커피라는 강에 갔을 때도 뭐 요만한 치어도 두 마리 잡아보고 조금 큰 것도 한 마리 잡아보고 그랬습니다. 사할린 타임엔의 낚시, 이건 오랜 옛적 추억의 한 절편입니다. 저한테. 사실은 몇 년 전에 사할린으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낚시를 가자 해서 원정 계획을 짜기도 했어요. 어마어마한 이토우가 낚인 사진을 현지 가이드가 보내온 사진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야 이런 거 한번 잡아보면. 근데 뭐 벌써 그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고 서방 세계에 지금 척을 져버린 상태라서 뭐 거기에 지금 정권이 실각을 하지 않는 한 뭐 다시는 러시아에 못 갈 것 같기는 합니다.